안녕하세요. 더블린 한인교회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락다운이 되어서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좀 길어지고 있지요.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막연한 분도 있고, 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날을 세시고 우리의 살아갈 인생을 세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움과 걱정 뒤로 하고요. 다 함께 온라인 예배로 더불어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락다운에 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집에 머문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 시간이 두달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더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 또 일상으로 아예 돌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막상 돌아갔지만 여전히 과거와 같이 온전히 돌아갈 수 없다면 정말 어떻게 할까? 많은 걱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시는 우리의 날을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합당한 때에 맞게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디 간다는 생각으로 낙심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세밀하고 강력하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복할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되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비록 같은 공간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순 없지만 영상으로나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각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늘 똑같은 일상에 지치고 힘들다며 주님께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똑같은 일상이 아닌 특별한 일상을 원했고 특별한 나를 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원했던 특별한 일들이 특별한 날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우리의 일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했음을 고백합니다. 늘 어려운 이웃과 진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내 자신, 내 가족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러한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확진자가 속히 회복해 하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그로 인해 혹시 가까운 누군가를 잃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또한 어루만져 주소서. 또한 이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영원한 평화 안에서 안식케 하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불확실성과 슬픔의 시기에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전 세계 모든 의사, 간호사, 연구자 및 모든 의료 관련자, 관련 전문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을 주시고, 주님의 보호와 평화를 얻게 하소서. 가장 많은 병자와 죽음을 지켜보았을 그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토닥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모든 국가의 지도자와 함께 하셔 지혜롭고 강인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 빠르고 철저하게 정확하게 대처하여 더 이상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치 않게 하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지혜로운 대안을 찾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마음속 깊이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려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빈눈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재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남이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한국조로 새노
없어도 비유리사 날 구원하셨네. 굿 애프터눈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예, 오늘 또 어린이 설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영상으로 특별 찬양해 주신 우리 어린이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어린이 설교는 제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 다 아시지요? 예, 미스터 매스입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요 뒤에 보시면 예,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짧은 단편으로 된 어린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미스터 티클도 있고요, 미스터 해피, 미스터 스니즈, 미스터 스노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스터 실리, 예, 뭐 이렇게 미스터 워리, 미스터 비지, 미스터 슬로우,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가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미스터 메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집에서만 오래 락다운하고 있으니까 옷도 잘 안 갈아입고 그러지요.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요 책 시리즈 중에 미스터 메시를 준비했습니다. 자, 미스터 메시는 아주 지저분한 사람이었어요. 집 앞에 보면 정원에 막 풀도 안 깎았어요. 마치 목사님 내 집 앞마당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오늘 예배가 끝나고 꼭 깎기로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창문도 더럽지요? 울타리도 다 고장났어요. 아, 미스터 메시가 청소를 안 해요. 씻지도 잘 않아요. 너무 지저분해서 집 밖을 나가다가 예, 집 밖을 나가다가 넘어지기까지 했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스터 메시는 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려고 숲을 지나서 이웃마을로 가는데 아주 아름답고 깔끔하고 단정한 집을 발견하게 돼요. 보세요. 그렇죠? 너무 궁금했어요. 이 집에는 누가 사나 했더니 미스터 니트하고 미스터 타이디가 살고 있었어요. 아주 정리를 잘하고 깔끔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얼마나 깔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미스터 메시를 보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네 집 가서 도와줄게. 그래서 미스터 니트와 미스터 타이디가 메시의 집을 다 고쳐주러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도착했더니 집이 엉망이지요. 난리가 났습니다. 미스터 니트와 타이디는 열심히 가든을 정원을 정리하고 또 사다리를 가지고 집을 열심히 수리했습니다. 보세요. 그렇죠?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요. 이제 락다운이 다 끝난 집처럼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집이 다 정리되어서 두 사람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를 데리고 왔어요. 미스터 메시, 너 이제 이 집에서 잘 살아야 돼. 근데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살려면 몸을 깨끗이 씻어야 돼. 두 사람은 미스터 메시를 예, 새로 깨끗하게 청소한 욕조로 데려가서 샤워를 하고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미스터 메시가 원래 예쁜 자기의 본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메시가 고민을 해요. 어떡하지? 내 이름하고 완전히 내가 다른 사람이 돼버렸는데? 예. 그래서 미스터 타이디와 니트는 너 어쩔 수 없이 너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농담을 하고 미스터 메시는 이제 앞으로 깔끔하고 깨끗한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살겠다고
두 친구에게 약속을 해요. 자, 우리의 마음이 미스터 메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많은 나쁜 생각들, 또 우리의 염려들,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 이런 우리의 자랑들, 우리의 교만들, 우리의 어떤 자기 확신들이 우리 스스로 다 청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다 보면 미스터 메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시면 우리도 미스터 메시처럼 이제 원래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을 발견하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예수님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모두 그런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의 성경 말씀은 하박국 3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놓어여 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부활절 후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하박국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처한 COVID-19 이 전염병, 성경에는 역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번역되어 있지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잘 언급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COVID-19 상황, 이 전염병, 인류가 처한 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그 전염병의 위험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될 거다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과거에 누가 이 말을 미리 했다더라. 뭐 이런 흔한 서너 가지 종류의 반응들이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항상 우리는 이 모든 현재의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서 짚어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이해, 나의 어떤 과학적인 상식, 나의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만 이런 사항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은요, 바로 이 성경에 입각해서 항상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재의 사태를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칼 바르트식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정황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서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조명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닫고 믿음이면 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행동해도 또한 안 되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종교개혁도 바로 이 흑사병이 유럽을 창궐했던 그 이후의 끄트머리에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팬데믹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이 어둠 속에 빛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떤 종교개혁과 흑사병의 관계를 통해서만으로도 충분히 조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남겼지요. Every man must do two things alone.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두 가지는 혼자 해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꼭 홀로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He must do his own believing and his own dying.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나면 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아니면 내가 죽을 때 혼자서 죽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심오한 답변이면서도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부모님이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지요. 목사님이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을 좋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도 결국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홀로 감당해야 되는 인간의 어떤 그 마지막 스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매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성경을 잘 보면요, 하박국은 마치 욥기서를 이렇게 탁 함축해 놓은 성경 같아요. 욥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해? 그래도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다 무너졌습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내 죄가 이렇게 진합니까 주님? 하면서 주님께 또 자신을 찾아온 세 친구에게 답변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을 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박국의 선지자가 들려주는 표현들도 그렇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던져주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의 심오한
심오한 대화가 나옵니다. 왜 주님, 5절 6절에 보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여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것은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늘 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왜 주님, 우리에게 이런 상처와 시련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질문이 잘 요약된 구절이 바로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모든 산이 무너지는 것, 큰 산, 영원한 산, 그 다음에 작은 산이 무너진다라는 표현들이 구구절절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 어떤 영원할 것 같다라고 하는 토대와 생각들이 모두 무너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 앞에 좌절하기보다는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시련 앞에서 붙잡으려 했던 하나님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은 말씀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일랜드에 나올 때, 아일랜드로 처음 출국을 할 때, 여러분 그 공항에 가족들이 나오죠. 원래 저희 아버지가 훈련소, 군대 시절에 훈련소 마치고 퇴소할 때 한번 면회 오시고는 한 번도 면회를 안 오신 분이고, 이렇게 먼 길을 나간다고 따로 나서시는 분이 아니신데요. 저 이제 이 아일랜드로 떠나올 때 공항에 나오셨습니다. 공항에 나오셨어요.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의 막내고요.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당시에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오랜 기도 끝에 아일랜드 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어쨌든 제가 그때 나올 때 저보다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 확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저와 다른 응답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먼 나라 그런 데로 가려고 하느냐 반대하시다가 어쨌든 아들이 간다니까 공항에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제가 이제 공항 출국장을 들어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세요. 원래 이렇게 저를 잘 부르시는 분이 아닌데, 예, 그러더니 저는 잘못 들었는지 하고 제가 뒤돌아보니까 저쪽에서 출국장 한쪽에서 아버님이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네가 해외에 나가는데도 뭐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 도움을 줄 수가 없지만 그래도 꼭 어디 가든지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한국에서 안수받은 목사이고 아내는 사모는 또 피아노 전공자이고 가장 확실한 교인인 두 살배기 딸이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네가 교회다. 네 가정이 교회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더블린으로 향하면서 아버지와의 대화를 마음속에 잘 새겼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란 무엇인가? 두려움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제 앞에 펼쳐지지 않은 확실한 것보다는 불확실한 것이 더 가득했던 그 시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가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것에는 바로 아직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 우리는 현실에서 흔들리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하박국의 질문이 있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했던 루터가 활동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가 바로 흑사병의 막바지 때죠. 1527년에 루터는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그 팜플렛과 같은 작은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요한 헤스라고 하는 그 목회자의 질문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전염병으로부터 도망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도망을 가는 것이 불신앙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답변을 루터에게 구한 책이죠. 요한 헤스가요. 그 책에서 루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어떤 그 실질적인 도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인 도움에 대해서. 예, 그래서 무모하게 전염병과 흑사병과 뭐 무모하게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긴다 이렇게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해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당연히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지 않고 빨리 그 불을 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서 누군가를 흑사병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루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루터도 아내와 더불어 그 비텐베르크 성에 남아서 아픈 흑사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환자들을 직접 돌봅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가까스로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의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지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루터는 그 어떤 흑사병의 그 어떤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청결하고 깨끗하고 늘 주의하라는 그런 의학적 권고와 현실적이고 매우 실질적인 권고들을 당시의 크리스찬들에게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이 전염병을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과감히 도와야 될 때는 나아가서 도와야 되겠지요. 또 하지만 또 우리가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을 할 때는 그것에 합당하게 또잘 참여해서 그것을 시민으로서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일랜드에도 양로원에 이제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갑작스런 사망을 확인하는 사례들이 지난주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현지 목회자인 저도 이제 저와 함께 일하시는 주변의 목회자들과 함께 이제 양로원에서 연락이 오면요. 한 사람씩 교대로 가서 짧은 장례 예배를 인도해 드려야 합니다. 저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부르는 곳이 있을 때는 항상 담대하게 달려가야 되겠지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면서 이것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제되고 또 준비된 어떤 그 정부 지침과 방침들을 잘 따라가면서도 또 담대하게 행동해야 될 때는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크리스찬으로 루터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민수기 성경 16장 17장을 보면 사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아주 몇 번씩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두 사람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고라와 다단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을 번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이제 잘 들어주니까 두 사람의 요구가 너무 거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제사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또 아론에게 향로를 준비하라고 시키지요. 예, 향로를 준비하라고 시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보자 하면서 그들에게 함께 각자의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결국은 그 향로로 인해서 이 반란을 일으켰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불을 재앙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지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백성을 향해서 이 화가 번지려고 하는 장면이 16장 후반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 자세히 보면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요. 급히 회중 앞으로 달려 나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론은 지금 하나님의 분노와 두려워하는 백성들, 떨고 있는 백성들 사이를 담대하게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반란을 일으킨 두 사람을 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따르려고 했던 백성들을 향하자 모세는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론으로 하여금 그 향로를 들고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분노와 백성들의 떨림 사이로 담대하게 지나가라고 외칩니다. 아론이 이대로 행하자 하나님의 분노와 백성들 사이를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나가자 비로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재앙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루터도 이런 심정으로 비텐베르그에 남아있던 흑사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칼뱅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뱅도 자신이 직접 사실은 흑사병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려고 내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제네바의 시에서 그 개혁의 진두지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목회자가 칼뱅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 일단 내가 먼저 가서 돕겠으니 이제 칼뱅 당신은 여기 남아서 하던 모든 개혁 사항을 계속해서 진행하라고 말을 하지요. 칼뱅이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주 절절하게 쓰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든 너 다음엔 내가 가서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요. 구약에 나오는 역병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들이 당했던 인류가 당했던 가장 위험한 질병이라고 하는 흑사병의 시절을 믿음으로 잘 극복을 했고 그 동요 속에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새롭게 종교개혁의 물꼬가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과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염병은 뭐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은 과거의 시절부터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을 성경적으로 잘 추스를 수 있고 또 담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서서 사람들을 도와야 될 때는 크리스찬으로서 담대히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물러서서 함께 이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또 함께 어떤 실천적인 일들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명을 받은 아론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과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 사이를 지나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라고 민수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COVID-19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하나의 소중한 단서가 되는 구약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 마을에서 소외돼서 이렇게 산속이나 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에게 두려움 없이 다가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과 그 어떤 사회적인 하나의 그 거리 두기를 금기를 깨시고 그들을 향해 다가가시고 그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그들을 다시 랍비에게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다시 사회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 삶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갈라놓은 금기시한 것들을 화평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마지막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하박국 선지자의 사역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1장 2절 3절을 보면 하박국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우리의 심정과 COVID-19를 맞이한 우리의 심정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겠나이까? 얼마나 더 부르짖어 주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는 3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COVID-19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말하죠. 야,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역병이 일어나겠느냐? 네, 그들은 이렇게 불신앙의 길을 자처를 합니다. 이 구약의 역사는 많은 선지자들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이 우리의 현실을 보려고 했지만 구약에 나오는 많은 백성들은 사실 믿음의 눈이 아닌 현실에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불신앙의 길을 서슴없이 갔던 것을 하박국 선지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장, 2장, 3장에 끊임없는 이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이 항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박국의 좌절을 만나고요. 하박국의 분노를 만나고요. 하박국의 그 두려움을 만납니다. 바로 COVID-19를 맞이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루하루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슬펐다가, 어떤 때는 너무 일상적인 아주 작은 것들이 그립다가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인들하고 집 앞에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게 언제 가능한 꿈이 언제나 가능할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우리가 혼자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믿음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단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박국처럼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불신앙의 길을 갈 것인지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오랜 하박국의 진노와 분노와 하나님을 판절히 붙잡는 이 처절한 과정 속에서 마침내 하박국은 17절에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포기하지 않아야 될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갔던 이 믿음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더블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COVID-19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집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 사태를 지속하시겠습니까? 하루의 기쁨이, 하루의 슬픔이 여러 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기뻤다, 좌절했다, 방황하다, 다시 감사하다. 이 다양한 이 삶의 이 감정의 변주곡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박국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하박국은 믿음을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던 그 하박국처럼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COVID-19을 극복하는 성경적인 방법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라 내 될 나도 내 자.
앞서서 광고 말씀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COVID-19으로 인해서 록다운이 길어지면서 특별히 양로원의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감염 정도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양로원에 있는 아일랜드에 450개 정도의 양로원이 있는데요. 그것을 일하는 스태프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제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직장을 잃거나 사업을 잠시 접어야 되는 또 어려운 교우들, 청년들, 워킹홀리데이 온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깊은 은혜가 또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고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내재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불신앙의 길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 울타리 안에 양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고자 온전히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